전국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난주 이 서울의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2003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는 꺾고 기다리면 싸게 살 수 있다는 신호가 급선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서울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는 7,400채였습니다. 반면 매매가 이뤄진 서울 아파트는 5,500건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책으로 매물로 나오지 않고 상당수 임대주택으로 전환된 셈입니다. 같은 시기 서울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크게 늘었습니다. 지방 매수세까지 유입되면서 7월 서울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집을 산 건수는 4,600건에 달해 6월에 비해 50% 넘게 늘어났습니다. 무주택 서민들까지 조바심을 내며 매수 행렬에 동참했고 팔려던 집주인은 매물을 다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해 지방으로부터의 수요를 차단하는 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기다리면은 내 집을 싸게 장만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강력하게 줘서 무엇보다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성공하려면 추가 상승 기대감을 잠재워 매물 공급이 늘어나게 하고 거래를 살려 실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SBS 이강희입니다.